그 면역력을 좀 높이고 싶다라는 분들이 일상 식사에서 좀 어떤 식품을 먹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면역을 높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베타글루칸이 상당히 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베타글루칸이 많은 음식들은 대개 보면은 다당체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많은 건 이제 버섯 종류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 높이는데 버섯 종류를 많이 쓰잖아요. 버섯도 뭐 차가버섯도 있고 상황버섯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영지버섯, 뭐 우리 먹는 표고버섯.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 버섯 종류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막 차가버섯, 막 상황버섯 비싼 것만 찾잖아요. 우리가 근데 음식 검사를 한번 해봐요. 어떤 음식이 이게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가? 그런 이제 음식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보니까 차가버섯, 우리가 생각하는 차가버섯, 상황버섯이 다 모든 사람한테 면역을 높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표고버섯이 아주 높고, 또 어떤 사람은 느타리버섯이 높고, 어떤 사람은 뭐 송이버섯이 높고,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비싼 이런 뭐 버섯, 이런 것만 찾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돼요. 오히려 차라리 검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이 차가버섯보다 높다. 그럼 우리 비싼 차가버섯 굳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버섯 종류 중에서는 비싼 것만 찾을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버섯 종류 같은 경우가 이제 높일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는 이제 아연 같은 것도 면역에 아주 관련이 많거든요. 아연은 말이 그래요. 면역을 높이는 미네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연은 이 면역 세포가 안에 있는 효소, 이 효소들이 암세포를 죽이거든요. 그러면 이 효소들이 그냥 있을 때는 비활성이에요. 기능을 못 해요. 아연이 들어가야 활성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연을 주면은 그만큼 면역이 강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보면 뭐 보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셀레늄 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면역을 많이 높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겨우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겨우사리. 근데 겨우사리는 우리 한약재로 겨우사리가 많이 있는데, 실제 겨우사리는 가열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겨우사리가 이게 유효 성분들이 등치가 너무 커서 장을 통해서 잘 흡수가 잘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겨우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주사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뭐 지금 보면은 뭐 우리가 그 좀씩 겨우사리 같은 것을 채취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 뭐 아주 적은 양이라도 흡수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뭐 흡수가 잘안 되니까 무조건 하지 마라.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면역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려고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 버섯의 종류가 많고 합니다. 이제 그 환자들마다 이제 그 각각의 버섯이 환자의 몸에 미친 영향이 이제 다 다르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좀 나에게 맞는 뭔가 항암식품이라든지 뭐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알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면역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체크를 하는 방법들은 어쨌든 그 사람의 이제 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암하고 관련된 면역은 우리가 이제 T세포나 NK세포 이런 쪽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부분들을 잘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는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 혈액을 요즘에 검사하면은 어느 정도 면역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할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특히 침을 가지고 산성도 체크를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산성화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어떻게 보면 산성화라는 말을 쓰면 자연치유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과학적이지 않느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겠느냐. 근데 실제 제가 쭉 이렇게 환자들 보면서 산성도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산성화가 된 상태에서는 우리 면역세포는 암세포 공격을 잘안 해요. 그러니까 산성화를 어떻게든지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좋은 막 약제 쓰고 막 하면서 몸은 산성화가 됐으면 아무리 좋은 거 해봤자 네. 암세포에는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공부 잘하려면 구경수 기초부터 좋아야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산성화는 기초예요. 우리 몸에서. 근데 이거를 등한시하고 더 어디 직접적으로 암세포 공격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산성도 체크를 꼭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가 있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 암세포를 만드니까 활성산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내 건 면역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은 하루 세 끼를 먹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빼지 않고 먹는 것은 하루 세 끼 밥을 먹잖아요. 이 밥이 약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그러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세상이 과학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음식이 내 거 면역을 높이는가도 검사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딱 체크해가지고 피뽑아서 딱 보내면 네. 자 어떤 음식은 면역을 얼마 정도 올립니다. 또 이 음식은 못 올립니다.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 거 면역을 높이는 음식을 찾아버리면은 또 이런 방법들이 그리고 그 찾을 때 검사를 하게 되면 본인의 면역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우리가 이제 면역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그 나이가 일반적으로 많아질수록 면역력은 떨어지나요?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 그게 이제 면역력이 네. 나이하고 관련. 우리가 암에 걸리는 게 보통 요즘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암에 좀 상당히 많이 이완이 되지만 네. 그 이제 면역이 떨어지는 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이하고 관련해서 보면 암은 대개 50대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많이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 그거는 나이하고 관련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흉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흉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한마디로 나라로 따지면 논산훈련소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면역세포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제대로 암세포를 이게 찾을 수 있게끔 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포들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논산훈련소의 교관들이 다 빠져나가버렸다. 그리 되면은 논산훈련소 있으나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군인들을 제대로 못 만들 거 아니에요. 네. 훈련을 못 시켜야 돼. 또 우리 몸에서 마찬가지예요. 흉선에서 그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흉선에 있는 흉선 호르몬이 교관들이에요. 이 교관이 20살이 됐을 때가 피크예요. 그러고 나서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50세가 되면 절반으로 가버려요. 그럼 이때는 제기능을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암이 잘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나이가 먹어가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골수 기능이 뼈가 약해져요. 골수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음식을 먹으면 뭐 쇠도 녹일 수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음식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네. 그냥 끄걱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만큼 나이가 먹으면 우리 장 안에 있는 우리가 살면서 나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네. 미생물이 나쁜 미생물들이 많아지고 장도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세포에 있는 세포 상태도 안 좋아져요. 세포 탈수가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또 기력저하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이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